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접경지역이자 군사지역으로 때묻지 않은 자연을 자랑하는 곳, 물회고장 화천군입니다. 지난 주말 화천군이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도내 다섯 곳의 접경지역을 걷는 DMZ 평화의 길 사뿐사뿐 페스티벌 참가자들 덕분입니다. 지난 7월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에서 시작된 사뿐사뿐 페스티벌, 그 대장정이 이곳 화천에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또 좋은 분들과 같이 걸어서 더 좋고요. 이 가을날 단풍도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단풍이 무르익고 이렇게 물들었고요. 오늘 하루를 정말 너무 이렇게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DMZ 평화의 길 사뿐사뿐 페스티벌의 마지막 일정인 화천 트레킹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오늘 참가자들이 걸어갈 길은 화천의 명품길, 산속길 백리 코스인데요. 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북한강의 비경을 즐길 수 있는 산속길 백리. 걸어가는 길마다 특색 있는 운치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화천의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이자 자전거 길입니다. 경관이 너무 아름답고 아이들과 함께 걷기도 너무 좋고 코로나 이후에 사실 밖에서 활동을 잘 못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산속길의 백미는 단연 원시림 숲길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 길은 폭이 좁아 한뼘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50년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원시림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이곳 화천군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원시림을 지나 산속길을 잇는 길목엔 수프로다리가 트레킹족들을 반겨줍니다. 부교를 촘촘히 연결해 만든 수프로다리는 산속길의 자랑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지푸른 북한강 위에 놓인 부교를 건너라면 마치 무리를 걷는 듯합니다. 산속길에서 만났던 아름다운 풍경들을 추억으로 남기고 이 길의 또 다른 명소인 산란교에 도착합니다. 지난 11월 완공된 산란교. 북한강을 가로질러 건설된 인도교인 이곳은 일부 구간을 스카이워크 존으로 조성해 발밑으로 흐르는 북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화려한 풍광 덕분에 이미 입소문이 자자해 화천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살랑살랑 거리는 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길고 응달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산속길. 예. 굿이에요 아주 진짜. 도내 다섯 곳의 접경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선정한 사뿐사뿐 페스티벌. 오늘 이 트레킹을 통해 많은 이들이 접경지역의 매력을 다시금 알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강변이 진짜 너무나 아름답고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다시 와보고 싶은 아주 멋진 화천길이었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천군은 이제 접경지역에 살아남아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 상품으로 해서 더 많은 이제 관광 자원을 개발해 나갈 거고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천에 오시면 아름다워지십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됐던 접경지역들. 앞으로 접경지역이라는 특징이 큰 매력이 돼 지역의 관광과 경기가 되살아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